봉화 영풍 석포 제련소에서 일한 노동자가 급성 백혈병 등 직업성 질환을 얻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이곳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적은 있지만 중대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은 처음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6년 가까이 일했던 진현철 씨. 100kg이 넘던 건장한 체격이 왜소해지고 기력이 빠져 말을 잇기조차 어렵습니다. 지난 2017년 급성 백혈병과 급성 심부전증을 진단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으로 꼽힙니다. 힘을 못 써요. 그냥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도 못 먹고요. 백혈골수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니까 그때는 뭐 죽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사내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진 씨는 아연을 추출하고 남은 뜨거운 중금속 슬러지를 처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가 일하던 2014년 당시 공장 토양에선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0배, 카드늄은 12배까지 검출됐고 유해가스인 아황산가스와 황산가스도 기준치의 배 이상 노동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스크를 파고드는 지독한 냄새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하게 맡으면 뼈가 녹는다고 이렇게 거기도 붙어 있어요. 아니 옆에 나무가 다 죽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겠어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일 가까이서 그 김을 마시는 건데요. 진 씨는 생사를 오가는 항암 치료를 마치고 2019년 9월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년 6개월 만인 지난주 제련소를 상대로 아연 제련 작업과 백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작업 환경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재 판단에는 6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근무 장소에 존재하는 중금속 물질이 발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노동자가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물질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든지 그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산재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풍은 이번 산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카드뮴 중독과 광물성 분진에 의한 폐질환 등 석포제련소의 직업병 유속연자는 한해 20여 명. 이번 산재 인정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